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전문가용 충전 드릴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전문가용 충전 드릴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8V를 떠올리실 거고, 그리고 뭐 디월트, 마키다, 미러키, 보쉬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은 브랜드들에서 18V 전문가용 임팩트 드라이버가 나오거든요. 그 많은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괜찮았다고 선정된 스탠리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하거든요. 이제 이 스탠리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가 모델은 SBI-201M2라는 모델이고요. 진짜로 이 제품이 괜찮은지 직접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또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비교할 제품군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디월트 제품에서 887, 809 둘 다 가장 베스트셀러의 모델인데, 그래서 이 제품들과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과연 얘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많은 만족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품들을 모두 사용해 볼 수 있고 제가 마음대로 써볼 수 있도록 이 스탠리 본사, 디월트 본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말로 이 제품이 괜찮은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잘 담아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가정용 드릴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용 18V 제품군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라서 완전 이제 엄청나게 큰 걸 준비를 했고요, 나무를. 그리고 피스도 나무에 박을 수 있는 이제 볼트 피스 중에서 가장 굵고 긴 이 볼트를 가져왔고요. 이 제품까지 박아보면서 과연 이 제품이 전문가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반 목피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긴 이제 9cm짜리 목피스를 각 브랜드마다 한 3번씩 박아보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판대장 우드피스 굵은 걸로 박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9cm 정도 되는 목피스를 809 모델로 먼저 한번 박아볼게요. 자, 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9cm나 되다 보니까 기장이 박히는데 완전 쉽게 박히는 느낌은 아닌데 한번 더 가볼게요. 887로 바꿨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스펙이 가장 높거든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궁금한데. 와, 역시 훨씬 좀 빠른 느낌인데.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 바로 뛰어서 스탠리 SBI-201 제품으로도 똑같은 모드에 똑같은 피스를 한번 박아볼게요.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이는 나는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다 박아봤는데요. 일단은 스펙이 스탠리 제품이 가장 낮았는데 그 스펙에 맞게끔 어찌 보면은 887이 가장 부드럽고 빠르게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이 809, 그 다음이 스탠리 제품이었는데, 근데 제품 가격이 일단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금액이. 이제 배터리가 2개가 들어있는 풀세트로 구성했을 때 금액대가 지금 스탠리 제품 같은 경우는 16만원 정도고 809나 887 같은 경우는 30만원, 35만원 정도 선에 맞으니까 가격적인 차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얇은 피스는 박아봤고, 이제 극한 피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 요 피스도 한번 박아보면서 전문가용 드릴로서 손색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 나무에 박을 수 있는 볼트 중에서 가장 굵은 볼트를 한번 박는 모습을 또 보여봐 드릴 거거든요. 이제 맨 809 모델 먼저 찍고요. 그 다음 887 스탠리 제품 순서대로 제가 박아볼게요. 야,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809 모델부터 한번 박아볼게요. 뭐 잘 박힌 느낌이었어요. 뭐 부하가 걸린다던가 뭐 어렵지 않았거든요. 자, 다음 바로 887로도 한번 박아볼게요. 자, 887 모델로도 박아보기죠. 갑니다. 이게 887이
스펙이 가장 높은데 지금 박히는 느낌도 훨씬 더 부드럽고 좀 빠르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809에 비해서. 자, 다음 스탠리 제품으로도 똑같은 작업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 다를 박아봤는데요. 분명히 809 모델보다도 조금 더 빠르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었고요. 물론 887이라는 모델보다는 좀 느렸지만 그래도 스펙이 지금 가장 낮은 데도 비해 887보다는 낮고 809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근데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진짜 더 굵은 나무에다가 제가 박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서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만큼 긴 피스를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작업대에서 하려고 보니까 힘을 못 줄 것 같아서 바닥으로 지금 모재를 옮겼고요. 이 피스가 박히면은 18V 임팩용으로서 전문가용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맨 똑같이 디올트 809 모델, 887 모델, 그 다음에 스탠리 이 순서대로 똑같이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나무도 지금 일반 목재가 아니라 통나무거든요. 아니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박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9로 작업을 했는데 이 같은 피스라도 모재가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라서 지금 이 정도에 멈췄고요. 지금 같은 피스를 만약에 일반 강목이나 목재에다 박았으면 충분히 다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도 제가 모재를 이걸로 선택했는 이유는 너무 쉬운 모재는 또 들어가는 속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볼트 809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박히는 모습이라든가 박혔는 정도가 이 정도에서 거의 멈췄고요. 이어서 바로 887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887로도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887이 스펙이 가장 높은데 들어가는 정도를 보면은 초반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완전 최고의 부하를 받을 때까지 걸려는 시간이 887이 짧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깊이를 보시면 887이 809보다는 조금 더 많이 깊게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또 스탠리 제품으로도 제가 바로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탠리 제품으로도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금 스탠리 제품으로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요. 박혔는 느낌이나 속도가 809랑 비슷하거나 박혔는 정도는 지금 809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나무를 피스를 두 가지를 선택해서 뚫는 모습 보여봐드렸고, 바로 또 이어서 철판에다가 피스를 박았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어서 바로 한번 보여봐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모재를 2mm 두꺼운 철판으로 바꿨고요. 특별피스, 철판피스로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맨 순서는 동일하게 디올트 809 먼저, 그 다음 887, 그 다음 스탠리. 809 모델 먼저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편에 가정용 드릴로서 모재에다가 똑같은 피스를 박았을 때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들어가는 느낌인데, 역시 18V라는 이 전문가용 드릴 스펙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한번 더 박아볼게요. 자, 809 갑니다. 887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이게 지금 보셔서도 느끼셨겠지만 809는 그래도 뚫기에서 약간 부하가 받는 느낌이었는데 887은 그냥 쑥 들어가 버린 느낌이거든요. 자, 이어서 이제 스탠리로 바로 똑같은 작업을 또 한번 나가볼게요. 자, 스탠리 제품 갑니다. 자, 809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809랑 887보다는 분명히 더 느리고. 자,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스탠리 SBR201F라는 모델을 같이 한번 디올트 제품군과 비교하면서 사용도 해보고 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게 금액이 지금 스탠리 제품이 자, 이런
이렇게 배터리 두 개, 충전기 하나 풀 세트로 들어있는 구성이 16만 원 정도 합니다. 16만 원 정도. 그리고 뒤를 보시면 브러시스 모터를 채택해서 장시간 작업을 하더라도 발열을 적고 배터리 효율도 극대화시켜 놨는 그런 모터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일부러 듀얼트 887이랑 듀얼트 809 모델을 가져왔는 게 많이들 쓰고 계시고 워낙 너무 유명해요. 근데 이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희 영상을 쭉 보시면 느낌이 오셨을 테지만 물론 887보다는 스펙이나 RPM이 낮습니다. 근데 809 모델하고는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 809 모델이 지금 세트로 구성하면은 30만원 정도 합니다. 30만원. 그리고 887은 뭐 한 34만원, 35만원 이 정도 선에 갔는데, 지금 스탠리 제품이 16만원에 이 정도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요 두 제품과 비교했을 때 너무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동 공구 제품군이 듀얼트, 마키다, 보쉬, 미러키, 게야, 기타 등등 18V 제품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스탠리든 듀얼트 이렇게 두 개도 호환이 안 되고요. 배터리는 브랜드가 같아야지만 호환해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이제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드릴이 10.8V, 12V, 14.4V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아니면 전기공사를 하던 설비업을 하던 이제 일을 해볼 텐데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다른 브랜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탠리 제품이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이 정도면 너무 괜찮았는데, 듀얼트도 마찬가지고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같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홈픽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홈픽 서비스라는 게 만약에 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전화를 하면은 집까지 직접 수거를 해 하러 오고요, 제품을. 그리고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집까지 배달해주는 이 홈픽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무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그 외의 부분도 뭐 1년 동안 무상 S가 지원이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AS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짧았지만 스탠리 18V SBR201M2라는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이제 18V 임팩트 드라이버 제품군을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도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스탠리 제품이 고장이 난 것 같아서 그런데, 네, 아 여기가 지방인데도 직접 가지러 와주시나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챙겨 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홈픽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와, 벌써 왔어요? 와 대박!